시청역 역주행 사고 피의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시청역 사고 가해 차량 운전자 차모 씨에 대해 어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경찰의 이번 구속영장 신청은 사고가 발생한 지 24일 만입니다. 차 씨는 지난 1일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역주행 후 인도로 돌진해 16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습니다.